네, 오늘은 차트 신의 한 수 김영웅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오랜만에 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예, 여기 뭐 구독자도 엄청 늘어나고 좋은 일이 있네요. 아니, 그 작가님이 그 지난번 나오셔가지고 엔비디아 추천하고 가셔가지고 구독자분들이 아, 그때 샀어야 된다고 그런 네.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사무실도 굉장히 좋은 도로 네. 넓혀서 오시고 축하드립니다. 다 원장님 덕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 오늘 뭐 예.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렇죠. 간단하게 좀 저자소개, 자기소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나라 제1호 증권학원 원장 김영웅입니다. 2020년 1월에 금융의 중심가 여의도에 우리나라 제1호 증권학원을 설립해서 벌써 4년째 운영 중에 있거든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배우지 않고 남의 말만 듣거나 증권 방송에 얘기하는 것만 듣고 매수해서 그러면 이제 곤란한 경우에 겪는 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좀 안타까워서 제가 주식 투자는 이제 먼저 배워서 하자는 슬로건으로 우리나라 제1호 증권학원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뭐 저하고 저희 학원은 매일경제TV나 SBS 비주 그리고 서울경제TV 등에 다수 출연한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5대 일간지에도 저에 대한 기사도 다수 실린 적 있습니다. 그에 이제 성장일기 뿐만 아니고 이제 여러 유명 유튜브 채널에도 정기적으로 출연 중에 있습니다. 성장일기에 다시 한번 출연 기회를 주신 이건복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예, 감사드립니다. 일단 그 원장님은 제가 이제 그 기억에 항상 남는 게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증권 학원 만드신 네, 거. 예. 너무 참신하고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좀 어떤 분인가요? 이제 뭐 예, 주식시장에 따라서 많은 저런 일들이 주식시장에 따라서 많은 오르내림이 네,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작년 하락장에 네. 굉장히 좀 많은 개인 투자자들도 힘들어했고 학원도 수강 문의가 줄어들어요. 네, 네. 그 다음에 올 연초부터 상승장 계속 이어지니까 네. 수강 문의도 많이 늘어났는데 사실 거꾸로 해야 돼요. 네. 이제 하락장이 되면 그때 이제 수강 문의를 해서 그때부터 열심히 배워서 네. 상승장을 준비해야 되는데 네. 그때는 좀 신경이 좀 관심이 좀 줄어들다가 막 상승은 뭐 어느 정도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제 문의를 하고 주식을 배워봐야지 그런데 네. 또 그러면 이제 주식 하다 보면 또 조동장 맞고 뭐 이런 일이 예,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이제 학원을 운영하신 지가 벌써 한 4년 정도 되셨죠? 네, 그렇죠. 예. 그럼 4년 동안 이제 그 우리나라 여의도에서 네. 학원을 운영하시면서 뭔가 느끼시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예, 2020년 역사적 대폭락이 있었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또 역사적 대폭등이 있었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멀리하던 사람들마저도 2020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물밀듯이 들어왔어요.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어요. 삼성전자가 2021년 1월 달에 그 9만 원을 찍었는데 네. 그때 이제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네.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김용호 원장으로 학원 원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네. 글을 올렸어요. 제가 삼성전자를 샀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지금 외인 기관이 계속 지속적으로 팔고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는 적절치 않다. 알아보입니다. 뭐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다음날 제가 추가로 자기가 추가로 더 샀다는 거예요. 네, 네. 저한테 왜 물어봤을까요? 알아서 하시지. 네. 뭐 그런 것처럼 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그 시장이 많이 급등하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제 2021년 코스닥은 6월이 고점이었고요. 코스피는 8월이 고점이었어요. 네. 그 이후로 이제 작년까지 하염없이 하락을 했어요. 이제 삼성전자도 9만원에서 5만원대까지 떨어졌고, 네. 그 네이버, 카카오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소문 듣고 초기에 뛰어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또 큰 손실을 보면서 주식시장을 떠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2022년 말에, 작년 말이죠. 네. 작년 말에 이제 대부분 손절하고, 다시는 주식 안 해. 이렇게 외치면서 이제 많은 사람이 주식시장을 떠났는데, 네. 안타깝게도 올 1월부터 계속 상승만 나왔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주식시장은 뭐 단기간에 어떤 팔자를 고치는 그런 게 아니고, 네. 꾸준히 수익을 내는 그런 장을 대응을 해야 되는데, 뭐 굉장히 급등장이 오면 뭐 물밀듯이 들어왔다가 네. 조정장이 나오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그럼 또 중재 또 다시 올라가고 그쵸.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점이 저는 몹시 안타깝고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많이 올랐을 때 네. 팔 준비를 하고 많이 내렸을 때 살 준비를 해야 성공할 수 있거든요. 저희 학원에 오시면 뭐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네. 같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가 이걸 구분하는 건 좀 어렵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주식 투자는 좀 반드시 먼저 배워서 하기를 권합니다. 아, 그럼 이제 증권 학원에 처음 이제 오신 이제 수강생 분들, 이제 학생 분들은 네. 네. 이제 원장님한테 아, 나 이제 주식 잘 배워서 정말 대박 내자 이런 기대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제일 첫 수업에 말씀해 주신 게 뭐예요? 저 통찰적인 부분 얘기예요. 네. 예를 들면 많은 투자자들이 네. 좀 어려워하는 게 수익을 잘 내는 것 같은 사람조차도 네. 계산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런 거와 관련 있는 거죠. 네. 그 100% 수익을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요. 네. 봐요. 그 1,000만 원 갖고 투자를 했어. 네. 30% 수익이 나면 1,3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30% 손실을 보면 1,000만 네. 원이 안 되고 900 얼마가 되는 네, 거지. 네. 900 얼마에서 30% 수익을 보면 1,300이 안 되고 그쵸. 1,200 얼마가 되는 거지. 네, 네. 똑같이 30% 수익과 30% 손실을 무한 반복하는데 계좌는 점점 쪼그라드는 거지. 네. 아.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네. 몰빵 투자보다는 매 종목 동일한 금액으로 같은 금액으로 매수를 해야 되고 그런 기본적인 깨달음부터 약간 그런 것조차도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럼 수많은 수강생들에게 주식을 가르치면서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부분은 뭐예요? 인간은요 네. 심리적으로 손절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싫어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도 있어요. 아, 그 심리로? 예, 예. 인간은 똑같은 금액으로 100만 원 수익의 기쁨보다 네. 100만 원 손실의 고통을 두 배로 아프게 느낀대요. 네, 네, 네. 그리고 손절을 싫어해. 그래서 제가 맨날 주식 투자해서 다섯 종목 사서 네. 한 종목 30% 수익, 한 종목 20% 수익, 한 종목 10% 수익, 한 종목 5% 수익, 한 종목 -10% 치면 네. 싹 팔면 수익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보통 수익 난 건 팔고 손실 난 건 갖고 있어. 그렇죠. 수익 난 걸 좀 추가 매수해서 네, 네. 평단가 낮춰서 갖고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이거 놔두고 또 한 개 놔두고 또 다섯 종목 샀어. 네. 똑같은 과정을 겪으면 다섯 종목 사서 네 종목 수익이라고 한 종목 물리면 잘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잘했죠. 근데 이걸 세 번만 반복되면 네 계좌 50%가 물려 있는 거야. 그러면 네. 나머지 다 50%가 아무리 열심히 수익을 내봐야 계좌가 플러스가 안 돼요, 이게.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처음 오시면 이제 그런 말씀 굉장히 많이 드려요. 네. 열심히 손절을 하면 네. 계좌는 기분은 나쁜데 계좌는 늘어나고. 네. 손절을 절대 안 하면 네. 기분 나쁜 건 없는데 왠지 나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데 계좌는 점점 쪼그라드는 신기한 경험을 하시게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이제 깨달음을 주려고 노력을 하죠. 그 이제 손절이라는 게 말씀하신 인간의 심리상 너무 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거를 좀 어떻게 보면 능숙하고 잘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원장님께서 뭐 알려주는 뭐 지식이나 그런 뭐 훈련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런 것도 있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네. 그 사람은 네. 손절을 싫어하거든요. 심리적, 네, 그렇죠. 심리적으로 싫어하니까. 네. 그런데 그 인간은 양보다 빈도에 더 민감하게 움직인대요. 네, 네. 그를 예를 들면 한 종목을 만약에 그 한 10% 손절을 해야 돼. 네, 네, 네. 그러면 그 좀 싼 주식을 두세 종목 사는 거야. 네, 네. 두세 종목 사고 나서 얘를 손절하면 심리적으로 좀 위안이 네. 된다는 거지. 아, 보완이 좀 되는 거군요. 예, 왜 그러냐면 네. 어차피 못 파는 이유는 다시 올라갈까 봐 그 기대감을 못 파는 건데 네. 새로 산 종목이 그 기대감을 충족해 준다는 거지. 아. 그러면 이제 네. 그러면 손절이 좀 더 쉽고 그다음에 또 인간은 이제 약간 배가 부를 때 네. 릴렉스해진다는 그쵸. 거죠. 네. 그래서 좀 밥을 먹고 점심을 따뜻하게 먹고 네. 네. 오후 한 1시에서 2시 사이에 네. 손절을 하면 심리적으로 조금 더 편안하답니다. 지금 너무 좋은 팁인데요. 그 이번에 쓰신 책은 이제 차트에 대한 책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 원장님은 이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다 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특별히 이번에 좀 차트를 좀 강조해서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그 주식 투자를 잘하려면 이제 네. 중장기적인 시장의 흐름을 예상하는 시향 분석이 반드시 선행돼야 되거든요. 어부가 고기잡으로 바다를 나갈 때 일기예보를 네.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폭풍우가 오는지 파도가 얼마나 친지 바람이 얼마나 센지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네. 시향 분석이 먼저 선행돼야 되고요.
그 시향 분석은 이제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고 미국, 중국, 유럽 이런 글로벌 시향을 분석으로 국내 시향까지 그다음에 업황까지 큰 흐름을 좀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해서 네. 이게 먼저 선행돼야 되고 그다음 이제 투자할 업황을 고르면 그다음 기업을 고르잖아요. 기업을 고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이제 기본적 분석. 그쵸. 이게 망할래냐 아니냐. 뭐 이거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얼만큼 성장성 있는 기업이냐. 네. 이런 기업의 가치를 이제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안정성과 성장성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일어나는 게 이제 차트 분석이거든요. 네. 영어를 배우려면 가장 먼저 알파벳을 배우잖아요. 그쵸. 물론 이제 뭐 영어를 알파벳을 외우지 않으면 영어를 쓸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기 때문에 알파벳을 배우는 것처럼 주식 투자를 하려면 아까 그 글로벌 시향 분석, 업황 분석, 종목까지 기본적 분석까지 끝냈다면 네. 언제 사야 되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 버스는 버스 정류장에서 타고 내리고 전철은 전철 승강장에서 타고 내리듯이 주식도 분명히 네. 사야 될 자리와 팔아야 될 자리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트를 제대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차트 분석을 하면 이제 저같이 잘 모르는 투자자들은 이제 차트 그림을 보면은 이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가 차트를 공부하면은 이 주식 투자에서 어떤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이제 차트의 3요소가 이제 캔들, 이평선, 거래량을 차트의 3요소라고 해요. 네. 이 3요소가 어우러져서 뭔가를 나타내는데 이게 약간 초보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거를 분석하는 게 이제 차트 분석이거든요. 이제 차트 분석은 일정한 패턴을 읽고 네. 추세선을 그어서 이제 일정한 기간 반복적인 흐름이나 방향성을 예측해서 네. 향후 주가의 방향을 예측하는 것인데 이게 주식 투자에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영역에 속해요. 네. 차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칭 차티스트, 네. 우리말로 차트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네. 이런 분들은 이제 기본적 분석뿐만 아니라 기업의 안정성과 성장성조차도 차트에 녹아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더라고요. 예. 뭐 차트를 자세히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기본적 차트 분석에서 이제 볼린저 밴드나 스토캐스틱, DMI, MACD, 뭐 네. OBB 등 각종 보조 지표를 추가하면 차트의 향후 흐름을 예측하는데 정확도가 좀 더 높아질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차트만 갖고 보면은 네. 뭐 차트쟁이라고 칭하는 많은 기술적 분석가들도 차트를 너무 믿으면 곤란해지는 경우에서 경우가 많이 빠지거든요. 네, 네. 기술적 분석의 한계점은 차트 안에서 과거의 형태가 미래에 반복된다고 믿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성장성과 인간의 기대감을 충분히 담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차트를 정확히 읽어내는 힘은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영어 공부하려면 알파벳을 알아야 되듯이 네. 주식을 매매를 하려면 정확한 매수 포인트와 매도 포인트를 알려면 차트를 분명히 배우고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차트에 이제 담겨져 있는 뭐랄까 그 핵심이 결과적으로는 과거는 반복된다. 그래서 이제 그 패턴이 이런 걸 보면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거기서부터 출발을 한 과거가 미래로 하고 지속성을 가진 거 거기서부터 출발하는데 네. 거기에 너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예. 그럼 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네. 시향 분석이 30%의 중요도를 갖고 있고 네네. 차트에 대한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뭐 기업을 뭐 재무 분석을 본다든지 네. 그다음에 각종 보조 지표를 본다든지 조건 검토식을 만든다든지 금리, 환율, 네. 채권 이런 것들 주변의 것들을 이해하는 게 한 30% 중요하다면 네. 그다음에 이제 차트를 통한 실전 매매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어차피 반복된다고 하지만 너무 믿으면 안 된다. 그럼 뭐 증권 방송 같은 거 보면은 뭐 이제 차트를 딱 펼쳐놓고 네. 뭐 이렇게 뭐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라갈 거다 혹은 뭐 내려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분들 있잖아요. 맞죠. 그럼 이제 그런 차트 분석을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말 그대로 네. 제가 이제 아무리 좋은 차트도 악재 한 방이면 하한가 가고. 아무리 나쁜 망가진 차트도 네네. 호재 한 방이면 상한가 간다는 것이 말 그대로 보조적인 수단이지 네네. 얘가 절대적인 어떤 거를 보증하진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수가 네. 그
이 기업에 뭐 예를 들면 기술 수출을 할 것 같아. 네. 아니면 특허가 나올 것 같아. 네. 뭐 그런 뉴스가 나면 증시는 반드시 오르잖아요. 네. 근데 차트는 이런 모양이 나오면 상승할 거야. 네. 근데 이 정확도가 그런 뉴스에 비하면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죠. 차트를 너무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 제 주변에도 이제 주식 투자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기본적 분석 막 공부하고 나면은 차트에 대한 뭔가 생각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차트 공부를 막 열심히 해요. 막 책도 보고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생각보다 공부하는 것보다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점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네네. 예를 들면 그 글로벌 시장, 네. 기업 업황, 네. 이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이 변동성이 커지는 거죠, 얘가. 그래서 과거를 담고 있는 거지 미래를 정확하게 담보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돼 그러면 주가는 무조건 오르거든요. 그쵸. 이건 거의 정확도가 99% 네. 이상일 거고 네. 그런데 차트가 좋은 모양의 차트가 갖고 있다고 반드시 올라간다는 보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시중에 많은 차트책이 나와 있는데 네. 저 역시 이제 한때 시중에 있는 모든 책을 보자고 하면서 차트책도 많이 보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시중에 나와 있는 차트책은 특정 부분만 집중해서 설명하거나 또는 너무 광범위하게 다루거나 그래서 보는 사람이 헷갈려요. 네. 특정한 부분을 집중해서 다루면 이게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예외가 너무 많고 전체를 광범위하게 다 다루면 네. 도대체 뭘 보라는 거야.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이미 유행이 지난 차트를 설명하는 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차트를 혼자 책만 갖고 공부하는 데는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향이 움직이는 변수도 많고 네. 그 다음에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개인 네. 투자자들이 공부해서 똑똑해진 만큼 세력들도 끊임없이 역이용해요. 개인들을. 예를 들면 급등시킬 차트를 개인들의 20일 이평선을 강력하게 지지할 거라고 믿고 이걸 네. 생명선으로 보고 있는데 네. 세력들이 급등시키려고 하면 일부러 21선을 깨. 네. 개인들이 막 손절하면 그때 막 급등시키기도 하고요. 또한 21선을 지지받고 올라가는 척 하면서 개인들이 이제 지지받고 올라가고 있다고 싶어서 네. 너도나도 매수 들어오려고 할 때 네. 거기다 물량을 던지기도 하고 그 역이용하는 거니까 차트가 잘 안 맞는 거죠. 차트가 잘못된 게 아니고 네. 네. 각자 상황이 많이 다른 거죠. 네. 그 다음에 시중에 나와 있는 차트 책은 대부분 이제 2010년 이전 차트가 많이 실린 게 대부분인데 그 이유는 네. 이제 우리나라가 1990년 후반기 98년 네. 99년 이때 네. HTS가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개인 네. 퍼스널 컴퓨터 그래가지고 개인 PC가 보급되면서 네. 개인한테도 HTS 홈 트레이딩 시스템 그게 보급되기 시작해서 차트를 공부를 한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던 거지. 그때부터 이제 그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이제 그 상한가가 15% 시절이었거든요. 네네. 상한가 55%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작전 세력이 굉장히 막 판치고 그런데 그 전에 2010년 이전에 차트 실린 책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시중에 네. 나와 있는 게. 네. 하지만 이제 2015년 6월 15일부터 네. 상한가가 15%에서 30% 늘어났어요. 상한가가 이렇게 하니까. 변경을 운영 중이니까 많이 달라졌죠. 또 2010년 이전에 사실 뭐 작전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판쳤고 네. 상한가 10번씩 넘게 가는 것도 수시로 나오고 그랬었는데 금융감독원하고 증권거래소 이제 시장 감시 제도가 2010년 이전보다 더욱 발달해서 시장을 어지럽히던 작전 세력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네.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라더기언처럼 새로운 유행의 이제 네. 눈에 잘 띄지 않는 네. 새로운 유행의 작전이 등장하게 된 것도 그런 네. 배경이 있는 것 같고요. 분식회계로 인한 손실을 발생 시 이제 소액주주들이 그 회계 법인을 상대로 소액주주 소송을 거는 거예요. 네.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회계 법인도 과거에는 기업에서 회계 감사를 하면 원하는 대로 해줬거든. 우리 마사지라고 하는데 네. 원하는 대로 이제 뭐 매출도 좀 늘려주거나 네. 줄여주거나 네. 네. 그걸 막 조작했다기보다는 뭐 자산으로 잡을 걸 비용으로 잡거나 네. 뭐 비용을 잡을 자산 뭐 그런 거에서 조절을 하는 거죠. 뭐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분식액으로 인한 소액 주주들 소송이 많이 벌어지니까 회계 법인도 더 엄격하게 회계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주식 시장상이 완전히 달라졌으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 맞는 차트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제가 쓰게 된 거거든요. 네네. 뭐 그래서 차트 공부가 열심히 하지만 잘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트를 공부할 때는 최신의 차트를 두고서 공부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데 네. 시중에 차트 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스24에서 차트 이렇게 치면 네, 네. 제대로 된 차트 책이 좀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그다음에 또 오래전에 나온 책이 대다수고 네, 네. 최근엔 차트 책이 새로 막 만들어진 차트 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차트를 제대로 봐야 된다. 뭐 이런 네. 거죠. 예. 거꾸로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정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 이제 항상 개인 투자자한테 유튜브에다 하시는 말씀이 좋은 주식을 사서 모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돈 있을 때 좋은 주식을 사서 모으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거는 뭐 기술자 분석이니 차트 분석을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주식 사서 모으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기술적 분석을 보지 않고 투자했을 때 뭐 좀 뭐 불이익이란 뭐 이런 안 좋은 점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기관 투자가들, 네. 외국인 투자가들 중에 펀드 매니저들은 네. 차트를 안 봅니다. 아, 안 봐요? 예. 네. 왜? 지들이 사면 망가진 차트가 올라가고, 아~ 지들이 팔면 망가진 차트가 망가지니까. 차트를 그리는 사람이군요. 제대로 된 차트가 망가지니까 네. 굳이 차트를 보면서 맨발 필요가 없어요. 차트는 개인 투자자만 투자자들만 집중해서 보는 거고요. 존님 그분은 이제 그쪽 출신이잖아요. 네, 운영. 네. 그 차트에 대해서 굳이 막 거기에 강조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트를 봐야 될 거는 많이 오른 상태에서 네. 팔아야 될 때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 차트를 공부를 해야지 팔아야 될 때를 알고 네. 많이 떨어진 하락한 주식을 사야 될 때는 차트 공부를 해야지 언제 사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예를 들면 네. 삼성전자를 네. 평생 사 모으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한국은행 근무하시다는데 네. 재산이 1,000억이 넘었대요. 와. 근데 그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삼성전자만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평생. 네. 네.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사고 올라가면 네. 팔고 내려가면 사고 이걸 반복했대요. 그냥. 그것처럼 근데 그 사람이 계속 갖고 있었다면 그만큼 재산이 안 됐을 텐데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샀다는 거지. 네네네. 언제 팔고 언제 사냐. 이건 차트 공부를 해야 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매도와 매수 타이밍을 더 잘 잡아주고 그렇죠. 알기 위해서 차트 공부를 하는 거다. 네. 그러면 좀 진짜 모르는 생 초보자들이 네. 좀 꼭 알아야 될 뭐 아주 기본적인 차트 같은 거 있을까요? 예. 뭐 차트 분석에서 꼭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언제 사냐 언제 파냐 매수와 매도 포인트겠죠. 네. 어떤 자리에서 사고 파느냐에 따라서 이제 매우 중요한데 일단 남들이 파는 자리에서 매수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남들이 사는 자리에서 사지 않으면 피해는 없어. 네. 근데 남들이 파는 자리에서 팔지 않거나 네. 사면 네. 피해가 커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디서 파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죠.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네. 이미 많이 상승한 종목, 시중에 유명한 종목을 쫓아 사면 안 돼요. 초보자는. 네. 그런데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손절가를 딱 정하고 여기서 이만큼 먹겠다 생각해서 살 수는 있겠지만 네. 잘 모르는 초보자가 시중에 알려진 유명한 종목을 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많이 내렸죠. 네. 그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해 포스코홀딩스 고점 대비 많이 내렸어요. 네, 네.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옛날 삼성전자 9만원 사서 5만원까지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일단은 시중에 알려진 유명한 종목을 안 사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일단 절반은 성공이에요. 주식 투자에서 손실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유명한 종목을 따라 샀기 때문에. 아, 그렇죠. 이미 올라갔으니까 유명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타게 된다고. 예, 예. 그다음 중요한 건 이제 상승할 종목을 매수해야 된다는 네. 거죠. 차트에서 어떤 신호일 때 매수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죠. 이제 차트 신의한수 파트 3 차트 고급편에 보면 네. 각종 매수 포인트에 대해서 많은 페이지를 할애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네, 네. 이걸 여기서 막 설명하기는 좀 너무 양이 방대하니까요. 네, 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잘 파는 방법인 거죠. 많이 오른 종목을 따라 사면 고점 징후를 보이면서 하락할 때 이걸 못 팔아. 다시 올라갈 거라고 믿어, 얘를. 예. 그러니까, 일단 추격 매수를 안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바닥에서 돌릴 때 잘 사기만 해도, 네. 그 성공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사람들이, 예를 들면 제가, 네.
여기서 유튜브 채널 나가서 에코프로비엄하고 에코프로 이제 우리 분열기다 매도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악플을 막 쫙 달렸을 거 아니에요. 달렸겠죠. 악플 단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일까요? 산 사람들. 고점에서 산 사람들이지. 그렇죠. 에코프로가 150만까지 찍었는데 개인들 평당가가 100만 원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걔가 만 원부터 올라갔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싸서 좀 추경배수 하니까 좀 싫은 소리를 하면 듣기 싫은 거지. 듣기 싫죠. 예. 악플 막 따는 거지. 내주시 떨어진다니까. 팔라고 하니까. 그렇네. 네. 그래서 뭐 안타깝죠. 아, 그러면은 그 이제 원장님께서 생각하는 이제 잘 판다, 잘 산다의 의미는 이제 비싸게 팔고 싸게 사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결국은 주식은 성공하려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예. 뭐 그러니까 그거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하면 안 되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말씀해 주신 이제 좀 지금 이제 개인 투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을 제가 좀 부탁을 드렸잖아요. 네, 네. 그 준비를 해 오셨는데 좀 뭐 차트를 보고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예. 네. 예. 거기 주가의 생로병사라고 있는데요. 네, 네. 뭐 제가 뭐 정한 건데. 네. 일단은 주식은 처음에는 이제 도입기. 네. 처음에는 도입기는 외인 기관은 계속 사. 아니면 세력들은 사. 네. 근데 개인은 몰라. 네. 관심 없어 이거에 대해서. 네. 근데 걔들은 특히 투자자산 운용사나 이런 세력 역할을 하는 그 자산 운용사들도 열심히 매수하는 자리가 있고, 네. 그 다음 어느 정도 이제 오르잖아요. 소폭 상승하고, 이제 조정을 거치고, 네.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때는 이제 개인, 기관들이나 외국인은 본격적으로 사는데, 네. 개인들은 아직도 반신반의 하는 거지. 갈까? 갈까? 노린 거지. 그런 단계를 거치고 한번 조정받고, 성숙기라고, 네. 3단계.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매수를 해서 저점대비 이미 50에서 100% 이상 또는 200% 오른 상태거든요. 네. 그럼 여기에 이제 온갖 뉴스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네. 이 종목에 대해서. 네. 막 그렇게 되면 네. 이때부터 이제 개인들이 매수에 동참하기 시작해요. 동참하기 시작하면 이제 가열기에 들었는데 네. 가열기에서는 개인들이 이제 너도 나도 알고 이 종목이 영원히 갈 것 같고 네. 온갖 방송에 떠들고 전문가들이 다 떠들고 네. 그다음 유튜브에서도 떠돌고 네. 뉴스에서까지 떠드니까 너도나도 사는데 이때부터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팔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때부터 완전 개인들 힘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고점에서 꺾기 시작하면 이제 개인들은 이때도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개인 기관이나 펀드 매니저들은 열심히 기관이나 외국인 또는 자산운용사의 펀드 매니저 열심히 파는 그런 네. 분열기를 거쳐서 주가는 수명을 다하게 되는 거죠. 이제 뭐 시장의 핫 이슈가 되거나 네. 큰 모멘텀이 있어야지 네. 이런 생로병사를 거치는 거고요. 네. 많은 종목, 대부분의 종목들은 도입기 상승기 하락기, 도입기 상승기 하락기 이런 거 길게 보면 횡보하는 단기적으로 오르내리지만 네. 그런 거 하지만 시장의 중심이 되는 몇몇 종목들은 네. 이렇게 생로병사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네. 포스코 홀딩스 주가하고 이제 우리 네. 그 주가의 생로병사하고 같이 대입을 해보면 네. 이제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분열기의 가장 큰 징후는 뭐냐면 네. 변동성이 커지는 거예요. 아 거래량이 늘어난다? 예. 네. 그 주식이 막 상승하다가 네. 일정 수준 이상 많이 올라가면 네. 거래량이 빵 터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부터 상하 진폭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데 네. 잘 가던 종목이 네. 거래량이 빵 터졌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잘 가던 종목은 더 갈 거라고 생각해서 파는 사람은 적고 그렇죠. 살려는 사람은 많잖아요. 네. 그런데 대량 거래가 터졌다는 거는 누가 네. 많이 팔았다는 뜻이야. 그렇죠. 물량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이 거래량 체결량이니까요. 왜 판 사람은 왜 팔았을까요? 이제 먹을 만큼 먹었다. 네, 그렇죠. 차익 실현할 수도 있고 네. 또는 이제 재료가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정보를 먼저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뭔가 안 좋은 뉴스가 나올지도 몰라. 예를 들면 네. 뭐 그 미국에서 중국산 배터리 장착한 전기차는 보조금을 안 준다. 이런 게 악재일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걸 미리 먼저 알든지 네. 뭐 그런 것 때문에 갑자기 막 급락하고 급락 몇 번 하다 보면 네. 항상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냥 주가는 한 번 올랐다 한 번에 내리가기보다는 한 번 훅 빠졌다 또 다시 기술적 반등 나왔다가 네. 몇 번 변동성을 거치면서 내려오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볼 때 이제 포스코 홀딩스 지금 현재는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분열기에 해당된다고 봐야죠. 왜 변동성이 매우 커졌잖아요 지금. 네, 네. 예. 이럴 때는 잘못 따라 붙으면 안 되고요. 만약에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이 만약에
제가 팔라는 말 절대 안 들을 거거든요. 네. 손절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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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신 분은 이제 비중이라도 좀 축소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돌릴 때 다시 사면 되니까 네. 그걸 굳이 고집하지 마시고 네. 비중을 3분의 1이든 절반이든 좀 덜어내고 기다렸다가 어차피 뭐 2차전지 관련주가 장기간 오래 갈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으니까 그죠. 네, 네. 다시 재면서 하는 그런 전략을 해야 되지 끝까지 들고 버티는 것은 현명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주가 생리봉사 이제 직접 만드신 거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성숙기하고 가열기의 구분이 조금 이게 쉽게 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게 우리가 개인자들이 아 이때가 성숙기다 혹은 뭐 이때가 가열기다라는 거 어떻게 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요. 네. 그 일단 도입기 상숙기 성숙기가 한번 일단 쫙 간 올라간 거잖아요. 거기서 조정을 받을 거란 말이야. 아. 성숙기 고점에서 팔아야죠. 네네. 그게 분열기인지 알지 모르지만. 네네. 그러고 내려왔다가 네. 다시 돌파를 하면 그때 또 가는 건데 네. 지나고 봤더니만 네. 가열기인 줄 알았더니만 성숙기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네네. 이미 주가가 모멘텀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그렇죠. 2023년까지 양극재 매출이 얼마가 네. 예상되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주가가 적정 주가라는 게 100%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 게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근데 항상 인간의 심리 때문에 적정 주가를 매수자가 들어오면서 오버슈팅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네. 이 오버슈팅이 길어지면 이거는 이제 가열기죠, 가열기. 예. 아직은 뭐 적정 주가 이내에서 움직인다면 네. 뭐 그거는 뭐 성숙기라고 볼 수 있고 어쨌든 이제 오르내리고 있으니까 네. 고점 지금에 나오면 팔고 다시 돌릴 때 다시 사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이제 수강생들한테 우리 매매 훈련이라고 주고 있는데 네. 매매 훈련을 줄 때도 제가 1월 2일 날인가 LNF를 추천했었고요. 네. 1월 17일인가 에코프로 BM을 추천을 했었고요. 그 1차 급등해서 다 팔아서 팔다를 팔고 네. 팔았고 포스코 홀딩스는 이때 줬어요. 여기 다시 마지막 급등하기 직전에 요때 매수가를 제가 우리 가열기 초반부에 가열기 초반에 그때 매수하자면서 네. 매수하자마자 급등을 해서 네. 또 고점에서 팔자고 했던 거죠. 이렇게 적절히 트레이딩을 할 필요도 있는 거죠. 예. 근데 보통 이제 팔자를 고치려고 네. 예사면 이걸 막 난 10배 먹을 거야. 근데 제가 네. 수강생들한테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네. 주식 투자를 네. 로또 복권하고 똑같다는 거지. 1등 당첨자가 매주 나와. 네, 그렇죠. 근데 나는 누구도 안 돼. 빵이죠. 주식 투자가 10배 먹었다는 사람이 나와. 네, 맞아요. 근데 내가 10배를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로또 복권처럼. 그거는 운이 좀 따라줘야 네, 되고 네.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맞아줘야 되는 거예요. 네. 꾸준히 수익을 낼 생각을 해야 되지. 10배를 목표라면 완전히 뭐 로또 복권 사는 네, 거랑 같은 네. 거죠. 하지만 꾸준히 수익을 내다 보면 하다 보면 포기하자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뭐 10배까지는 몰라도 막 5배, 6배 먹는 기회는 분명히 옵니다. 예. 아, 그러면은 이게 뭐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식 투자를 막 하라는 사람들은 이제 이 주식 잘 투자해서 내가 10배 있으면 먹어야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1,000만 원에 1억 만들어야 예, 이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예.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한 몇 프로 정도 먹으면 그래도 이 정도 잘 드셨습니다. 잘 벌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뭐 승률이 있으세요? 그런 건 없고요. 네. 매수 자리에서 매수하고 네. 이제 주식은 이제 매수할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예상과 다르면 네. 팔아버려요. 아. 예상대로 상승하면 길게 끌어가고 네, 네. 또 예상대로 또 샀는데 예상과 다르면 팔고 예상대로 상승하면 길게 끌어가고 그렇게 되면 네. 내 계좌에 수익난 종목만 남아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상대로 부진한 종목을 팔아버리니까 수익난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은 200%짜리도 있고 150%짜리도 있고 100%짜리도 있고 50%짜리도 있고 이렇게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건 이제 우리 나중에 이제 이탈가 잡는 법이 있어요. 네네. 이탈가를 올리면서 수익을 좀 길게 끌고 가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거는 50%가 뭐 100%가 목표야, 200%가 목표야. 그거는 무의미해요. 왜 그러냐면 주식은 반드시 모멘텀이나 적정 주가대로 움직이지 않고 인간의 심리에 따라서 오버슈팅이 나오기도 하고 글로벌 시장이 나빠지면서 더 갈 종목이 꼬꾸라지기도 하거든요. 변수가 너무 많아 이게. 네네. 그래서 그 내 돈을 적절히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 나는 이거 10배 갈 때까지 절대 안 팔 거야. 그 무모한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럼 계속 스텝이 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이게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일반 개인 투자들은 이제 이익을 난 걸 팔아가지고 손실 난 걸 사는데
근데 언니는 거꾸로 이제 손실난 걸 팔고 이제 예. 이익이 날 것 같은 걸 사라 이제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 여기서부터 이제 벌써 완전 달라지긴 하네요. 예. 그 이제 국민 주식이니까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삼성전자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차트를 볼까요? 삼성전자가요. 네. 그 2020년 그 11월부터 네. 2020년 11월부터 한 7만 원 넘어가면서부터 네. 이제 동학 개미 운동이 일어났어. 그때까지는 외국인 기관이 사서 올렸는데 네. 그 이후부터는 외국인 기관이 계속 봉지에 팔고 있는데 차트 보는 것처럼 계속 팔고 있는데 개인들이 사서 9만 원까지 올려버렸어요. 네. 7만 원에서 9만 원까지 개인들이 사서 올리고 네. 그 이후로 이제 더 이상 힘이 빠지니까 네. 개인들이 더 살 수 없으니까 외국인 기관은 계속 파니까 얘가 계속 빠져서 이제 5만 원도 깨졌었죠. 네. 5만 원도 깨졌었는데 5만 원 깨졌는데 결국 이것도 역시 이제 도입기, 성숙기, 가열기, 분열기까지를 거치면서 네. 많이 내린 상태인데 네. 그럼 지금은 어떠냐? 네. 지금 그 주가 상류병사에 대입을 해봤어요. 지금 네, 네.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5만 원 일시적으로 깨졌다가 지금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 차트로 보면 이제 우리 만약에 주가 상류병사에 도입을 해본다면 네. 성숙기 조정 단계가 아닐까. 저점 대비 많이 올랐으니까 네, 네, 네. 네, 많이 올랐으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다가 그쵸? 반도체 네.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네. 그러면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타이밍이 네. 있거든요. 지금 네. 3분기 이 말이 뭐 그런 타이밍에서 지금 마침 요번에 그 중국 경기 침체 문제도 벌어지고 네. 그다음에 막 그 미국의 뭐 은행권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 뭐 이런 문제가 떨어지면 조정받고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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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면 지금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 상속기라면 네. 왜냐면 상승 재료는 갖고 있고 네. 네. 반도체가 업황이 좋아질 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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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계속 나빴었잖아요. 그러고 지금 일시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그쵸. 어떻게 보면 돌릴 때 상승으로 일대 이제 삼성전자는 차트의 그 매수 기법이 필요한 거지. 매수 포인트를 잡는 매수 신호가 나면 매수하면 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럼 그 다시 한번 가격이 오면 그때는 10만 원을 넘어갈 수 있는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적정 주가 자체가 무의미해요. 왜 그러냐면 적정 주가가 9만 원인데 너도 나도 사기 시작하면 10만 원에서 그쵸. 20만 원 가는 네, 거고 그쵸. 적정 주가가 10만 원인데 7, 8만 원에서 뭐 또 글로벌 증시가 막재가 터지고 기준금리 또 올린다 그러고 막 난리가 네. 나고 아니면 미중 간 무역 전쟁이 터지고 그러면 꼬꾸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막 거기에 민감하기보다는 네. 올라가다가 고점 신호 나오면 팔고 다시 사고 요거를 트레이딩을 좀 반복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뭐 다른 종목들 혹시 뭐 또 분석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지금 가장 핫한 종목은 에코프로. 네. 네, 네. 아무래도 에코프로죠. 네. 에코프로 말 잘못하면 네. 악플에 막 잔뜩 달려서 매장내시는 거 아니에요?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아, 제가 감당해 보겠습니다. 저야 뭐 네. 여기저기 악플 많이 달렸어요. 네. 네. 그 한때 에코프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그 부정적인 얘기를 막 이제 장밋빛 전망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찬물 끼얹으셔가지고 이제 네, 부정적인 네. 얘기를 하면 막 그 그쵸 그 부정적 그 보고서를 리포트를 낸 증권사의 근거 네. 민원까지 냈다고 하거든요. 오, 뭐 그걸 갖고 민원까지 내고 네, 그죠?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이 흥분한 거지 이제 네. 근데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네, 네. 개미들 평당가가 100만 원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150만 원까지 찍다가 내려왔는데 네네.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이거 만 원 맞다 하던 게 15만 원까지 150만 원까지 갔으니 참 10만 원 하던 게 150만 원까지 갔으니까 네.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뭐예요? 2027년, 2026년, 2027년 양극재 매출까지 예상해서 그쵸. 그만큼 오른 거거든요. 네, 이미 그쵸. 끌고 와서 네. 그 끌고 와서 100만 원대까지 올랐고 150만 원대까지는 뭐 공매도 친 세력들이 이 공매도치를 사서 가면 쇼슈키즈 때문에 네, 네, 네. 또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느라고 또 올라갔고 네. 그러다가 지금 또 막 변동성이 커지고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제 누가 계속 개미들은 어차피 힘이 딸린 거 끝난 것 같고 네. 이제 누군가 계속 사주지 않으면 네.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계속 펀드 매니저들이 사주지 않으면 주가는 서서히 하락할 가능성이 많아요. 분열기를 거치면서 네. 뭐 그런데 이제 개인들 희망대로 안 갈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그럼 얘가
저런 질문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도 전기차가 계속 늘어날 거고 매출이 네. 늘어날 거 아니냐. 네. 그런데 네. 주식은 네. 어느 정도 많이 오른 상태면 네. 수익 난 사람 숫자가 많잖아요. 그쵸. 그거 새로 산 사람도 있지만 수익 난 사람 숫자가 많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차익 실현을 하게 돼 있거든요. 아... 그 차익 실현을 하면 누군가 새로 사죠. 네. 그게 가격이 떨어지는 가격 조정이든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행보하든 네. 행보하는 기간 조정이든 어쨌든 수익 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팔게 되고 네. 새로 산 사람 숫자가 늘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익 난 사람 숫자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매물 압박이 줄어들 거고 그럼 하락을 멈출 거고 네. 또 좋은 뉴스가 나오면 거기서 상승을 하겠죠. 네. 무슨 말이냐면 얘는 가격 조정, 가격이 떨어지든 네. 가격은 안 떨어지든 행보하든 물량 소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손바뀜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수익 난 사람 숫자가 줄어들고 새로 산 사람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 네. 손바뀜이 필요한 거죠 지금. 그러지 않으면 이걸 누가 사줘야 간다 사줄 돈이 없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들 알잖아요. 그 2차 전지 밈 주식들 물량들을 네. 판 돈들이 네. 지금 네. 뭐 낙폭가대주 새로운 종목들 네. 뭐 네이버나 이런 종목들 삼성전자나 네. 하이닉스 이런 쪽 돈이 수급이 돌아들고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다들 네. 알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게 뭐 2차 전지에 대한 뭐 그 전망 자체가 뭐 부정적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어쨌거나 이제 돈을 벌려고 사는 거고 그렇죠. 제가 만족할 만큼 수익을 남으면 다 그 사람 팔 거니까 팔 거예요. 이 수급의 관점에서 어쨌거나 가격 예. 주가가 주춤하거나 내려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러니까. 예. 이미 이거를 네. 최근에 산 사람도 많지만 그렇죠. 저점에 산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죠. 1년 전만 샀어도 벌써 막 많다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 얘를 10만 원, 20만 원 산 사람, 30만 원 산 사람, 50만 원 산 네. 사람도 많거든요. 네. 이 사람들 입장에서 팔죠 지금.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이미 많은 수익을 받기 때문에 그럼 얘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네.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일일이 이렇게 차트에 뭐 주요 좀 뜨거운 종목들 인기 종목들을 이제 분석을 몇 개 해주셨잖아요. 네. 아, 그럼 제 생각에는 이제 수강생들 중에서 이제 원장님은 강의 듣다가 그러니까 뭐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이거 뭐 공부하기도 좀 어렵고 뭐 그 내공을 뭐 한순간에 따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냥 일단 수강 신청 해놓고 강의 들으면서 원장님한테 아 뭐 요즘 어떨까요? 뭐 이렇게 그냥 종목을 추천받는다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게 사실은 그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이 예. 더 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 저희 그 네. 워렌 증권하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네. 거기에 그 강의 올린 게 많고 그다음 네. 실전 매매 훈련이라고 있어요. 매매 훈련. 주식을 가르쳐 줘놓고 실전 매매 훈련을 안 하면. 네. 이게 무슨 그쵸. 실력이 본 실력이 안 되잖아요. 네, 네. 시뮬레이션 갖고는 제가 되는 게 아니고 내 몸으로 체득화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실전 매매 훈련이라고 해서 소액으로 따라 하세요 하면서 실전 매매를 시켜드립니다. 아, 그 원장님과 같이 하는 거예요? 저랑 같이 시장을 건너가는 거예요. 아, 네. 예를 들면 네. 하락장, 조정장이면 네.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 되거든요. 그쵸, 손절해야죠. 근데 내버려두면 절대 못 팔거든. 그쵸. 팔자. 이걸 파는 게 주식 공부하는 거다. 근데 올라갈 때는 조금 올라갔는데 너무 빨리 팔지 말고 좀 수익을 길게 끌고 가자. 이런 걸 같이 두벅두벅 걸어가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전 매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뭐 오늘 설명해 주신 거 굉장히 쉽게 잘 설명해 주셔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아, 이것도 어렵다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그냥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원장님 유튜브 그냥 따라 들으면서 어쩌다 추천 정보 나오면 그거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유튜브에는 뭐 그런 거 살 거 없고요. 네. 전체 흐름을 주로 나타내는 거고 네, 네, 네. 시장을 설명하는 게 제 유튜브 채널, 워렌TV 채널 저도 운영하고 있는데 네, 네, 네. 그렇게 시장 흐름을 그냥 제가 리딩하는 거고 네. 거기에 어떤 종목을 사세요 파세요 이런 거는 좀 구체적으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뭐 예를 들면 차트 신의하수 책을 사서 보면 네. 열심히 보면 막 반복해서 여러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걸로 부족하시면 이제 저희 학원 오셔서 등록하셔서 사실 그 등록 수강료는 뭐 가져가는 거에 비하면 그 비싼 게 아니거든요. 배워서 수익을 얼마 내면 되니까. 예, 그럼요. 그래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냥 제가 궁금한 건데 그럼 어느 정도 배우면 좀 그래도 좀 내가 주체적으로 좀 투자를 해볼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 과정 6개월 과정이 돼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인터넷 강의로 만약에 본인이 신청해서 본다면
일주일이면 다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걸 안다고 주식을 하는 게 아니고 배운 걸 갖고 주식시장 실전 주식시장에 같이 해야죠. 적용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거니까 기본적인 시간이 이제 기본 6개월 과정. 6개월은 같이 저랑 같이 그 배운 걸 갖고 실제 적용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요즘 뭐 투자 관련 사기가 워낙 많으니까 이제 4년 정도 했으면 진짜 수없이 많은 수강생들이 강의를 드렸을 거고 또 이제 4년의 시간이 흐른 거잖아요. 원장님 멱살 잡히고 이런 일은 없으셨죠, 그래도? 아니 저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저희는 그 리딩방이 아니고요. 학원이 학원. 학원이다 보니까 교과서적으로 원칙대로 하니까 그 수익을 많이 나고 예상과 다르면 팔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길 수가 없죠. 그 요즘 막 활개 치고 있는 주식 리딩방은 엄청 아닙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예. 차트가 좀 어렵고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은 일단 이번에 새로 출간한 차트 신의한도를 꼭 구매해서 보시기를 권합니다. 기존에 어떤 이제 새로운 내용이 충분한 설명과 함께 아주 쉽게 쓰여져 있거든요. 차트 공부에 목말라 하시는 독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성장일기 시청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차트 신의 한수 저자 김영우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